고민정이 문재인과 찍은 사진들이 화제입니다. 껴안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하고 과거 문재인이 고민정을 대변인으로 발탁하겠다고 했을 때 찬성한 청와대 참모는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고민정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라면서 결국 고민정을 발탁했죠. 민주당 내부에서 보기에도 고민정은 문재인의 이쁨을 잔뜩 받으면서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남편도 처음엔 고민정이 정치하는 것을 반대했다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에게 당신의 눈빛이 흔들린다며 당신을 문재인에게 보낸다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연락에 남편은 고민정에게 현실적인 참여의 기회, 그게 문재인이라니 훨씬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로 들렸겠지. 당신은 문재인을 좋아했으니까 라고 자신이 한 말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왜 다들 고민정의 정치 시작을 반대했을까요? 민주당 내부에선 더 잘하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문재인의 전폭적인 지지로 된 것이란 걸. 남편도 알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도 반대하던 걸 억지로 데려와 앉힌 게 고민정입니다. 심지어 고민정은 가장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의 측근인 임종석은 고민정은 문재인의 숨결까지 익힌 사람이라며 폭로했습니다. 고민정이 문재인의 숨결까지 익힐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민간인 시절 때는 문재인과 팔짱 끼는 사진을 찍지 않나? 측근이 문재인의 숨결까지 익혔다는 폭로를 하지 않나? 남편은 당신이 문재인을 좋아한다며 문재인에게 보내준다는 편지를 쓰지 않나? 하나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해명이 필요한 문제들 뿐입니다.